다음 것도 생각해야 돼. 아, 네. 그 일부러 이렇게 안 아픈 척할 수. 안 아픈 척하죠. 근데 만약에 투수가 있는데 하타가 나왔어. 근데 둘이 되게 친해. 예. 네. 근데 맞았어. 맞으란 사인 나올 수 있어. 맞으란 사인. 그러면은 힘이죠. 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야, 그 친해. 이 나가서 처음에는 막 붙다가 뒤 돌아서면서 술 한잔 하자, 뭐 밥 한번 먹자, 뭐 이렇게 하면서 헤어질 수 있고. 벤치 클리닝 하면서 저녁 약속을 한다고? 어, 그런 경우 있어요. 어, 그런 경우 있어요. 만약에 저랑 김병현이랑 정훈이 강하게 불만을 나타내자 양팀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헤어질 수도 있고. 벤치 클리닝 하면서 저녁 약속을 한다고? 어, 그런 경우 있어요. 만약에 저랑 김병현이랑 붙었어요. 그럼 상대 팀 다 나오잖아요. 양쪽 팀 나오잖아. 그럼 우리 둘이만 싸우고 있는 거야. 우리 둘이만. 아, 그럼 우리 둘이서. 야, 너 염색 잘 됐다. 8시에 뭐해? 8시에. 야, 8시에 뭐 하냐고. 누가 만나. 그럴 수 있어요. 와, 진짜 이런 거야. 안 나가면 100만 원 벌금이에요. 아, 100만 원? 100만 원 벌금. 안 나가면 벌금도 있어요. 아, 벌금 있죠. 벌금 있죠. 안 나가면 벌금도 있어요. 벌금 있어요. 벌금이 있어요. 있어요. 네, 벌금이 있어서 무조건 나가야 돼. 뭐지? 무조건 나가야 돼. 아, 그것도 벌금이 있어. 근데 이게 다 나가야 되잖아요. 네. 다 나가야죠. 근데 그러면은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얘기하다가 뭔지도 모르는데 뛰어나가면서. 많죠. 안 나간 벌금이니까. 오시, 벌금이다, 벌금 받아가자. 안 나간 벌금이니까. 오시, 벌금이다, 벌금 받아가자. 이러면서 나가서 싸우자. 헛소리 하는 거야. 예, 예, 벌금, 벌금. 벌금이다, 벌금. 너 안 나가. 아니, 나 오늘 쉴래. 네, 근데 이 벤치클링은 벌금이 문제가 아니야. 이게 팀이니까 원팀으로서 이 선수들 간의 신뢰가 깨진 거죠. 이 선수들 간의 신뢰가 깨진 거죠. 아, 그렇죠. 아, 이 사람이 안 나와버리면. 아, 그래요? 넌 같은 팀인데? 아, 그래. 약간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이 사진 뭐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진 뭐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기사가 유희관 뒤늦게 벤치 클리어링 합류. 뒤늦게 전지훈련 합류는 들어봤는데. 그렇죠. 벤치. 아니, 어디서 나온 거야? 늦었어. 이게 왜? 그러니까 이때가 옷을 보세요. 아이싱을 하고 있는데 늦게라도 뛰어 나온 거예요.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상황. 벤치 클리어링은. 네, 정말. 우리나라는 또 예의가 있는 게 그리고 사과를 하지. 그죠? 사과하고 그리고 코스가 있어요. 벤치 클리어링하고 다음 날 경기 전에 만나서 어색한 악수하면서. 어색한 악수하면서. 구단에서 구단에서 시켜. 구단에서 시켜. 구단에서. 어때? 기자들이 오잖아요, 야구장에. 그럼 보면은 구단에서 시켜. 어색한 만남, 악수와 왜 그래? 하이했다. 우리 하이했다를 보여줘야 되니까. 아, 그거 싫습니다. 그리고 나 퇴장 당했을 때도 그 심판실 앞에 서갖고 괜히 이렇게 찍 사진 찍히고 그래서 심판이랑 죄송합니다 이걸 하고. 한국 문화에만 있는 거야. 한국 야구 문화. 유교사상. 유교사상. 근데 보면 벤치 클리어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투수와 타자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쵸. 자, 그럼 포수가 이제 방망이 치고 나가는 타자를 뒤에 앉잖아요. 그렇죠. 말리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가지 말라고.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 만약에 친한데 타자랑 진짜 친하잖아. 맞잖아요. 근데 우리 투수도 보호해야 되고 난 얘도 보호해. 그렇지. 그러면은 나한테 야 고의가 아니다. 야야 나 안아서 고요. 야 이거 형 봤잖아요. 이거 분명히 맞히려고 맞힌 거잖아. 그치. 아니야 실수야 진짜 이거. 이러면서 포수가 왜냐면 내가 돼, 그 모습을 많이 봤어. 그성 내가 뒤로 잡아놓고 막 얘기한. 아니야 고의가 아니야. 진짜 여기 믿어줘. 막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 돼. 그리고 서로 손에 안 보게. 아니야, 안 미안해. 나오게. 아니야 난 내가 맞히라 그랬어 미안해. 포수가 진짜 중재를 진짜 많이 하네. 안방마님이잖아. 괜히 엄마라고 하는 그리고 포수들이 뒤에서 그런 걸 또 많이 해요. 또 야야 타자 이거 직구 하나 주자 직구 하면서 타자 아, 친하면은 일부러. 근데 사인 안 알켜주지. 안 알켜주지. 사인 알켜주는데 계속 옆에 약간 거. 멘탈을 좀 약간 그렇지. 헷갈리게 하려고 헷갈리게 하려고. 그걸 말로 해도 돼?
옛날에 했어요. 옛날에 했어요. 지금 하면 지금 비매너거든요. 회사가 많았겠네. 아, 회사 많았죠. 회사가 많았죠. 제 매뉴얼이 뭐야, 그게? 우선 나오면은 아, 가능했을 때 딱 해서 이제 선배 타자 나오면 아, 선배님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자, 연합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거기서 지금 빡 던져. 지금 빡 던져. 그러면 딱 그 자리에 그러면 야, 뭐냐. 지금 좀 아가리 좀 닥쳐라.